주력 종목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기아와 네오위즈, 동원아나텍과 삼성전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좀 실적주를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 이 종목들 가운데서 어떤 기업들 좀 중점적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우선 기아를 말씀드리겠는데요. 기아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컨센서스의 23% 이상을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런 호실적을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그리고 올해 계속해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계절 성수기에 진입을 되면서 2분기 역시 시장의 컨센서스 상회하는 호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특히 기아 같은 경우는 완성차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마진율이 10% 이상 나온다는 것이 굉장히 이익단에서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동사 같은 경우는 올해 EB9 신차 효과와 공급 회복에 따른 가동률이 회복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이익 성장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동사 같은 경우는 미국의 IRA 수혜 중에 하나로서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많은 업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기아 같은 경우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주주 친화 정책을 통해서 단기적으로도 밸류에이션 업사이드가 꾸준하게 열려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동원아나텍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동원아나텍 같은 경우는 1분기가 그 흑자 전환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1분기에 작년에 계약 체결했었던 업체를 통한 기술 이전료 납입을 통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큰 폭의 이익 성장이 나타날 수 있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본업단으로 영위하고 있는 스마트폰 사업 같은 경우는 중국 스마트폰 공급이 확대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점, 또한 전장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서 전장 부품 사업부 역시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황혜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